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결정에 따라 2021년도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 사무과 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특별회계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소장님, 네. 지금 의원님들이 좀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다고 그냥 저희가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소장님께서 참고해 주셔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을 좀 해주시는 거로 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633쪽부터 653쪽 농업부 정책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신부위원님. 네, 635쪽에 보면요. 635쪽이요. 농업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인건비가 있어요. 네. 이거 1억 2,200만 원 올라왔는데, 그리고 사무장 지원이 몇 명이 해당되는 건가요? 6명입니다. 6명. 6명이요. 한 명이면 좀 많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 5개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장소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내년 3월 달에 이제 마을이 됐든 동네에서 마을이 됐든 단체가 됐든 5개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내년 3월에. 그래서 세워가지고 이제 금년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요. 감사합니다. 638페이지 보면 이제 유기질 비료라든가 재해고 녹음 자재 또 이제 안전재 보험 같은 거 다 농협하고 연결해서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2000시 농협에다가 이거 지원 연결해서 하는 사업비가 총 한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정책과장 답변 되겠습니까? 네. 농협하고 연계된 사업비가 총 얼마가 되는지. 농협하고 연계된 사업비. 별도로 좀 그걸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640쪽에 보면, 우리 2000시도 인건비표 TV 광고, 어떻게 내년 사업은 어떤 식으로 찍기로 하셨어요? 네. TV 광고를 찍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연예인을 빼고 어떻게 할 건지 그때 한번 얘기 나온 게 있어서. 네. 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계략적인 거로 금년도까지 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을 배제하고 내년도는 이제 별도로 이제 섭외해서 찍는 거로 갔는데 그거를 연예인을 할 거냐 혹은 뭐 지역사회에서 고를 거냐라는 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결정은 안 하신 거예요?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올 말까지만 바로 해서 내년에 들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내년에 이제 선정을 해서 그래서 내년에 이제 사업이 지출이 되면서 이제 결정이 돼서 해야 될 거고,
2월 25일 날 총회전에 네. 예, 아마도 결정이 될 것입니다. 광고비가 좀 절감이 되겠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네, 642쪽에 보면 초경량 무인 비행장치 자격증 취득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42쪽. 네, 642쪽에. 네. 예, 내년에 지금 이제 그 무인 비행장치 드론에 대한 요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그런 이제 요구들을 받아들여서 내년에 이제 7천만 원을 예상해서 농업인 중에서 50명을 선발해서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뭐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 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사전에 신청을 받은 거는 아니죠? 예, 예. 1월에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이제 예산 세워서 네. 받으려고 신청을 받아서 네.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보면 사전에 신청 받아서 그에 집행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사업을 하려면 조사, 분석, 기획, 실행,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전 조사가 조금 덜 되지 않나. 네. 왜? 사전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잡는데 50명이다, 70명이다, 100명이다 그런 그 범위 내에서 사전에 받아놓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역으로 된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신규 사업인 경우에 현재 그런 쪽에다가 사전 조사를 한번 우리가 내년도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받는 거죠. 그러면 30명이 됐던 50명이 됐던 70명이 됐던 뭐 인원에 맞춰서 세우고 또 뭐 세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신청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로스가 또 나는데 로스 나는 부분은 그거에 의해서 또 추가로 뭐 모집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예산도 세워놓고 부족하면 뭐 추경이 안 되면 그냥 못하는 거고 또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조금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교육하고 난 사람들의 사고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이 또 있나요? 뜻을 지금 하면 이제 교육을 받고 나면 네. 이천시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느냐 네. 그런 말씀이시고 네. 그런 부분하고 네. 또 그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어떤 지원을 또 이렇게 해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혹시 저 이거 농협과장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네, 농협 팀장 김정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그 무인 드론이나 헬기 같은 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농협에서 이제 하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니까는 지금 개별적으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 것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그 농가들이 이제 어떤 수요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런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하게 되면 지금 농협 쪽에서 이렇게 하면은 추후 지금 제가 그 자격증에 관한 관리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기적으로 네. 하시는 걸 잘 하시는 거예요. 잘 했는데 또 이천에 그런 학원이 여러 곳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데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함께 더 그런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이 이런 것도 함께 더 고민하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예산 세우는 거에 있어서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 역시도 일단 조사를 충분히 해서 차기 연도에 예산을 같이 해나가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함께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우렁이 농업 지원에 2,800
5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 게 있으세요? 641조. 641조. 네. 친환경 우렁의 농법 지원. 네. 그러면 이제 우렁의 농법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 여기서 연 매출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2,800원 지원해 주시는데. 네. 이거 지금 매출이라 그러면 지금 이제 우렁의 농법을 해서 수확을 해서 이제 판매되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우렁의 농법사로 판매되는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에는 없는 거고요. 그 이제 개별 판매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에는 일반 농업하고 큰 차이가 없이 큰 차이가 없고 판매되는 건 이제 개인 역량에서 판매가 되는 거고 그렇게 지금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은 수확량에 따라서 개인 판매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소득을 별도로 확인해놓고 그런 거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뭐 지원만 해주시는 거예요? 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네,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전화받습니다. 이게 우렁이 농법 그 민간 이전을 해갖고 2,800만 원 지원을 해주잖아요. 네. 이거 왜 지원해주는 거예요? 짱뚱 맞은 질문 같지만. 여기서 기대되는 효과, 부가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짱뚱맞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여기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친환경 농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그 논에서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되겠다, 또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이제 중앙정부하고 이천시의 큰 흐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논에 이제 친환경 농법을 하게 되면 농약을 이제 안 주고 유기질 기준을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초제를 안 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쌀기어 농법하고 우렁이 농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렁이를 제초제 대신 투여를 해서 우렁이가 이제 풀을 이제 제거해 주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렁이 농법이 이제 차용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학교 급식이랄지 또 친환경 농법에서 그 급식 추가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체제 내에서는 농협에서는 이걸 이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렁이 농법을 하면서 친환경 농업이 진행되고 있고 확대되어야 돼서 앞으로는 우렁이 농법을 좀 더 확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제도권 내에서 이제 판매가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들이 이제 저희의 큰 숙제인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이제 농약 또 가급적인 비료 등등 인체에 해롭지 않은 이제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인 비료라든가 산충제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으로다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 이런 기법을 한번 활용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는 이제 우렁이 농법도 하지만 이제 오리를 이렇게 방생을 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런 것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작년에도 2,800만 원을 세우시고 올해도 이제 2,8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그 전서부터도 이렇게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지원을 계속 해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작년뿐만이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효과가 입증이 되거나 이거를 계속해서 양성화를 시켜줄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 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대되는 그런 효과 또 그 기대 이상의 부가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활성화를 시켜서 다른 농가에도 이렇게 그 적극적인 또 선제적인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을 해 주시든지 또 예산 대비 부가가치가 형평히 떨어진다. 이게 이제 2,8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어느 농가에 몇 평에 해당하는 이런 지원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이 민간 이전 사업은 그냥 지양을 하고 뭐 삭감을 하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정부 시책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항상 해오던 연속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한 것보다는 이게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셔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사업을 안 하시든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이제 그 무럭이 농법이랄지 쌀겨 농법이랄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오리 농법은 이제 이천 지역에서는 모과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폐기가 된 건데 쌀겨 농법하고 무럭 농법은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으니 확대를 해야 될 타당성이 있는 건지도 검토를 해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무럭이 농법이 쌀겨 농법하고 더불어서 변호사의 친환경에 지금 이제 큰 축으로 그 외에도 뭐 미꾸라지를 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하는 데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이천에서는 이런 두 가지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 왔고 앞으로 요거를 좀 확대해서 해 나가야 될 건지 한번 좀 더 검토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2,8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네. 농가라고 한다면 네. 몇 세대의 농가 아니면 몇 평 정도 이렇게 무럭 농법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지 맞습니다. 보통 이제 무럭 농법에 지원되는 것은 다 이제 무럭의 값입니다. 그걸 종폐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폐가 1kg에 그 한 8천 원 정도 거래가 되고 그러니까 7,500 원에서 8천 원 정도 거래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원비로다가 6,250 원을 키로당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당에 이제 7kg 정도, 4kg에서 7kg 정도 지원해 주는 거고, 이제 나머지가 아니고, 면적에 따라서 이제 종폐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농가당이 아니고 면적당으로 해서 비교를 해서. 그 면적이면은 그 2,800만 원인 내가 지금 당장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아, 네. 면적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 이거 면적 좀 작성해 주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500만 원인데 3,500만 원 나눈 게 8,000원을 하고 나눈 별도로 보고를 별도로 보고를 해 주고요. 이걸 계속해서 네.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으면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과가 있고 네, 네. 우리 이제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농약 살포 안 하고 인위적인 화학 비료 사용 안 하고 네. 이렇게 친환경 농법을 활용해서 여기서 재배한 벼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채소 이런 부분도 친환경으로 친환경 농법으로다가 농사를 지어서 우리한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네. 계속해서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취지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무럭이 농법을 보면 사실 저희가 농사 짓을 때 무럭이 농법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하게 무럭이가 너무 많아서 무럭이 농법식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실제 농가들이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면 무럭이 농법은 어떤 악취라든가 그런 게 많이 되기 때문에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무럭이 농법을 해서 하는지 쌀 단맛은 참 좋고 쌀 양도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좋긴 좋은데 예전에 보면 몇 농가가 사다가 실패를 많이 했어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혹시 그쪽에서 이 농가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지원을 하겠다고 지적을 한 건가요? 저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최소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 5, 6년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럭이가 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토종 무럭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풀을 먹지 못합니다. 잡식성이 아니고요. 이제 망우럭이라고 있습니다. 수입품인데 그거를 뭐 몇 군데에서 종폐 생산을 합니다. 괴산이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구입하는 주자들인데 그리고 그건 이제 저 초식성으로 이건 알을 낳는 우럭입니다. 빨갛게. 그거는
치킨을 먹는 거여서 2학 후에 이제 7일 정도 있다가 이제 그 보면 이제 저 자풀이게 올라올 때 그걸 이제 빨아 먹는. 그래서 이제 시기하고 뭐 그런 거를 해서 무더기가 제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적이 됐습니다. 무더기 예전에 봄면을 안 하나요? 저희도 해마다 봄이면 많이 돼요. 아, 그 예, 지금 네, 아들이 올라오기 전 무더기를 새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마 토종 무더기 같고요. 네. 요거는 저기 그 경기도 중부 지역에서는 동면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야외에서는 다 이제 얼어 죽고요. 그래서 봄에 새로 이제 쏟아질 때. 토종으로 좀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어차피 이게 우렁이라는 게 저희도 토종으로 올라가고 저희 우렁이라고 했는데, 네. 이게 동면으로 다시 봄이면 워낙 많이 올라오니까, 굳이 네. 꼭 이렇게 수입물적인 우렁이를 해야 되나. 그냥 저희 우렁이도 보니까 풀 잘 뜯어먹던데, 풀이 많이 안 나고. 지금 이제 토종 우렁이는 식성이 그 분해된 유기물 프랑크톤을 이제 흡수해서 크는 거고 이 왕우렁이는 이제 초식성이나 풀을 먹고 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제초가 목적이기 때문에 예. 근데 우렁이도 저희가 해봐서 이제 좀 알겠지만 그 지금 이제 쌀겨 농법을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쌀겨를 모아내고 나서 쌀겨를 내다 뿌려줍니다. 그래서 풀이 안 나는 기장이 이렇게 벼가 커서 그늘이 져지면 이제 그늘에는 이제 풀이 잘 안 나잖아요. 이건 마찬가지고 쌀겨 내에 있는 독소가 있고 위에 이제 코팅을 하는 지표면을 코팅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쌀겨를 그 논에다가 뿌려줘서 제철을 하는 그 몸을 심고 나서 그래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지금 이천시에서 네. 농민진단에 대한 지원서 네. 그리고 이제 농산물에 대한 그 유통 지원 사업이라든지 네. 또 거의 연관돼서 로코푸드를 이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는 물론 이제 농민들을 위해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그냥 사실이고 네. 642쪽이라고 보고요. 642쪽이요. 농산물 유통 지원 및 관리에는 이제 예산을 한 7천만 원을 잡아주셨더라고요. 네. 네. 거의 적어주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이제 변화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645 쪽에 로컬푸드에 대한 그 보조하는 사업,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민들이 그 농산물을 이제 생산을 해서 중간 마진을 가급적 줄이고 소비자한테 네.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농산물을 이제 보급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로컬푸드가 이렇게 설립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로컬푸드에 대한 운영 체계가 중간에 보고 들은 거 없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우선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로컬푸드의 운영하는 것 연관에 그렇게 하면서 운영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그 이제 2000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예, 그 지금 유현동에 있는? 네. 예.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 이제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다른 데 또 있어요? 그 2000 농협 농협에서 지원이 다 가고 있습니까? 로컬푸드도 거기도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설치할 때도 아마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지원하는 건 어디 몇 쪽에 나가 있어요? 지금 농협고? 저 정책과장님도 로컬푸드 좀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로컬푸드 지원이 140만 원 설명 네, 농업부 팀장 규정입니다. 그 금년도에도 내년도에 지원해주는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고, 그 지금 지원해주는 내용은 그 로컬푸드 그에 납품하고 있는 그 농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 두 농가하고 저온여자도 30개 농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제 농산물을 생산하셔서 로컬푸드에 납품할 수 있는 그걸. 640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약간 4억 2,500만 원, 4,000이네요. 아, 개설 지원요? 요거, 아, 예. 요게 같이 연관이 됩니까? 이게? 개설, 저기 차도 개설하는 거예요? 지금 회장은? 그러니까 요 개설은 별도의 로컬부터. 이거 어디,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 지금 그 새로 개설하는 거 얘기하시는 내용은? 그러니까 새로 개설하는 게 어디 위치에다 원하는 거예요? 그 위치가 그 신두면 원정로 560 멀게 돼 있는 건데 신두면? 네, 농업회사 보는 게 향미농업 이쪽에다 지원해주는 내년도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그 4억 2,500이고 그 도비가 1억 200만 원, 시비가 2억 3,800만 원, 자부담 8,500만 원 들여서 요거는 기존의 건물에다가 안에 그 리모델링을 해서 판매대 설치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운영 주체가 어떻게 돼요? 운영 주체는 일단은 지금 그 농업회사법인 그 주식회사 향미농원 쪽에다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향미농원. 지금 2001년에 도농원 복합도시이고 또 현재 2004년에는 전국에서 그 이름 있는 쌀 이렇게 되고 있고 지원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건 기존 사실이고 그 연관해서 요즘에 그 우리 시의회에서 위원들도 그렇고 조금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요. 뭐냐면 지금 여기 저 뭐야 반대에 오래는 여기 저 포도플레 농산물 센터 여기 입지 선정도 그렇고 제가 먼저 시도 간담회 때 한번 기자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의회 의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게 결정이 다 된 상태에서 취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불만이 좀 시민들한테 불만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농산물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농기술센터 같이 연관되는 거죠? 저 유통센터?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 물론 저 개인이긴 하지만 의원들의 같은 의원 취하다 봐도 되는 부분인데 거기가 지금 생산 녹지잖아요. 네. 생산 녹지를 시에서 이제 입지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부지를 이제 이렇게 자연 녹지로 이렇게 이제 풀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인데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다가 이제 알리는 차원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은 사실 가나다 각 지역에서 시민들과 직접 이렇게 저 아픔, 슬픔, 팔을 겪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거든요. 그러면 입지 선정하기 전에 우리 의회와 같이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러고 이제 속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입지 선정하기 전에 그 지금 거기 역사 아파트 하지만 거기 말고도 이렇게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토지값이 저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보상을 많이 해달라는 상황을 하는 것도 같고 그러는데 그 민원 발생 안 되게 하려면 입지 선정을 한 두세 군데 해서 지금 생산 녹지 같은 경우에 가격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을 해서 그 이렇게 지주들하고 통보해서 의논해가지고 그 센터를 유통센터 하는데 보상을 충분히 줄 테니 어떻게 합성을 해도 이런 문제 안 생기거든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을 때 아마 그때는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그리고 의회라는 기관이 쉽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지켜보려 하는 거를 이렇게 뭐 그냥 보호하는 역할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또 역할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드리고 지금 이거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기존에 있고 노면에 있고 또 새로 개설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거를 좀 더 세심히 하셔가지고 농민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많이 참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